안녕하세요. 리미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연출을 맡은 김재민입니다. 그 리메노커는 그 예술의 경계를 걷는 사람이라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의 것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펼쳐질 어떤 예술의 이제 새로운 것들, 알수 없는 어떤 미지의 것들, 그 경계 사이에서 좀 창발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예술 단체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매체 융합적인 작업들을 이제 주로 해왔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나 이제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리미널 플레이그라운드는 경계의 놀이터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운 차원의 연극 놀이를 하는 공간으로서 이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연과 게임이 이제 결합하는 이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공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희적인 수행성, 그리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몰입도와 재미, 이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00% 가상 공간에서 펼쳐지고요. 관객들이 직접 가상 공간을 이동하면서 참여하는 관객 참여형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던 공간 자체를 총 5개의 공간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배우와 관객이 직접 아바타로 등장을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공연입니다. 각각의 공간이 가상이라고 하는 걸 메타포로 해가지고 전혀 다른 시공간들로 연출을 했고, 그리고 독창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미션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 관객들은 배우랑 같이 여러 공간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고, 비선형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그 열린 구조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네, 배우는 모두 4명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3명의 배우는 관객들과 함께 같이 공간을 여행하고, 그 작품 안에서는 안내자이자 그리고 또 퍼포머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관객이 3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공간을 순환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배우는 이 공연을 만든 창조자의 역할로 공연의 시작과 끝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실제 배우의 모습을 메타 휴먼이라고 불리는 아바타로 구현을 했고, 직접 배우를 촬영해서 실제 배우의 모습을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섀도우 그라운드는 그 전체 리미널 플레이 그라운드에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입장하는, 관객들이 입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은 주술적인 가상과 철학적인 가상을 그림자로 은유하고 있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아주 깊은 동굴입니다. 동굴 벽에는 그림자가 나타나고, 또그 동굴 내부에는 더 깊은 또 다른 동굴이 있습니다. 관객들은 여기서 그림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공간에서 앞으로 이 여정을 함께할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텍스트 그라운드는 거대한 텍스트의 세상입니다. 이곳은 텍스트로 쌓아올린 언어의 불안한 바벨탑을 상징합니다. 텍스트의 기호적인 가상 세계를 은유하고 있고요. 관객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언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많은 텍스트의 공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텍스트에 담긴 언어의 진실을, 비밀을 찾으면서 이제 텍스트 공간은 거대한 읽기의 놀이 공간이 됩니다. 시뮬라크르 그라운드는 모든 게 반대로 조작되는, 그리고 거울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곳은 기술적 가상 세계를 은유하고 있는데요. 거울 속에는 얼굴이 있고, 거울이 하나면 얼굴이 두 개가 됩니다. 거울 속에 거울이 늘어나면 얼굴도 계속 증식을 합니다. 이 거울로 만들어진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미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출구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드 그라운드는 바둑판의 그리드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인데요. 수학적 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격자 무늬의 우주를 앞에 두고 마주한 두 존재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바둑을 지켜보는 관람자에서 단상의 우주라고 불리는 이 바둑판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뇌와 수학적 알고리즘이 만든 아름다운 우주 공간입니다. 관객들은 형세가 기울어진 이 바둑판에서 그리드 위를 뛰어다니면서 이 어떤 수학적 가상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블랙그라운드는 전체 리미널 플레이그라운드의 가장 마지막 공간에 해당하는데요. 이 공간은 극장의 블랙박스 시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개념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불가해한 어떤 가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상의 비존재들이 환대하고 있는데 인간의 몸짓을 학습해서 미래의 춤을 추는 인공지능 무용단이 등장합니다. 그 무용단 이름은 이제 마디 컴퍼니인데요. 인공지능 무용수들이 등장하고 인간과 기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미래의 춤으로 네오르케시스라고 하는 제목의 무용 공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축제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디어 아트로 활동하고 있는 슬리스코프에서 춤추는 인공지능 마디를 자체 개발하고 그걸로 이제 작품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인공지능 무용수들이 등장해서 단체로 춤을 추는 장면을 연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2D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무용수를 3D 무용수들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발전시켜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공연이 공연과 게임이 어떤 결합한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작 방식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연의 어떤 제작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식적 측면이나 이 메타버스의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게임의 제작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제작 방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나의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그 자체로 굉장히 새롭고 저로서는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소 이동형 공연이라 그랬을 때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을 둘러싼 어떤 퍼포먼스의 의미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객들한테 전달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관객들은 열린 해석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이 작품 또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과 그리고 저희가 가상을 주제로 이렇게 담은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보여지게 될 텐데 관객분들이 직접 아바타로 참여해서 이 작품을 열린 해석으로 즐기고 체험하고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미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기술감독을 맡은 김대홍입니다. 예, 제 스스로도 교육자로서,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혹은 게임 개발자로서 10여 년을 지내왔는데요. 이번 작업은 철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전문가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좀 영감을 드린 다음에 그분들이 그걸 보고 받은 영감을 제가 다시 받아서 뭔가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공연 예술의 전문가이신 우리 연출가님과 좀 의기투합을 해서요. 이렇게 공연 예술을 가상현실 안에서 또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상용화된 메타버스 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소셜의 목적으로 모이거나 혹은 업무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런 가상 환경 안에서 다 같이 예술의 작품을 관람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는 게 좀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타버스 환경은 모바일이나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질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그 고화질의 좀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다 보니 사용자분들께서 좀 사양이 높은 PC 환경에서 접속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예술과 기술의 융합하면 예술 따로 기술 따로 이렇게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예술 그리고 기존에 구현되지 못하거나 실제화되지 못했던 기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들 그리고 앞으로 할 작업들은 그 시초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실험적이고 좀 대단히 좀 거칠지 모르겠으나 이게 새로운 예술의 어떤
시작이라고 봐주시고 잘 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세상을 열어볼까요? 여러분, 바위문 너머로 들어갑시다. 어서 들어갑시다. 자, 모두 저 안으로 들어갑시다. 바위문 나가셨군요. 자, 여기도 신기한 그림자 바위문이 있어요, 여러분. 일명 섀도우락. 아, 맞다. 제 소개를 깜빡했군요. 저는 이 역사 깊은 리미널 인컴퍼니 호텔의 지배인 올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올라가자.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러다가 사고 나겠네 이거. 자, 우리는 덴마크에 있는 햄릿의 방으로 출발합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언어와 문장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글이라는 언어입니다. 왕자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들을 위해 썼대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는 우한의 텍스트, 읽을 수 있는 하늘, 읽을 수 있는 대지, 읽을 수 있는 바다, 읽을 수 있는 낮과 밤, 읽을 수 있는 건축, 그리고 폐허, 읽을 수 여러... 있는 여러... 지축이... 오케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방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방입니다. 바로 거울방입니다. 야호! 거울은 항상 제가 아름다운지 확인을 시켜주는 방이잖아요. 저는 항상 매일 거울을 혼자 바라보거든요. 거울은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우리를 매혹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언니들 잘 인도해줘야 된다.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이사! 길을 잃으면 어어 왜 부르지? 아니 그 근데 그 주문이 좀 유치하네. 왜 유치하게? 날자 날자. 나 알자. 아, 나 알자. 아. 오빠 주문은 야. 얼마나 멋진지 내가 기대하겠어. 자, 이쪽입니다. 이쪽. 모두들 미로 공간 속으로 입장 완료했습니다. 어, 네. 이쪽이요, 이쪽. 자, 이쪽 이쪽. 여러분들이 무사히 마지막 여정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준지, 물론 나를 도와준다면 말이야.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바둑판의 수 78수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현재 이 바둑판은 77수까지 진행된 바둑판이요. 현재 77수까지 진행된 점에서 78수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해낸 사람이 있대. 찾았구만. 자, 모두들 그러면 저 대국실 건너편에 있는 커다란 문 앞으로 오시오. 바둑판 아~ 중앙에 있어. 바둑판 중앙으로 싹 갈라서 오면 거대한 문이 있어. 내가 이쪽에서 점프를 하고 있어. 다들 이쪽으로 오시오. 저 커다란 행성이 보이는 저 방향으로 나가려니까. 아, 앞으로. 자, 내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이쪽으로 다시 오시오. 계단으로 올라가시오. 계단에서 떨어지면 오케이. 다음 여정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천천히 올라가자. 아이, 천천히. 송님. 그 계단으로 올라가죠. 자. 자, 좋소. 아니, 계단 아니 입구로. 그게 아니야. 아, 좋았어. 자, 여러분 주위를 잘 구경하시오. 그리고 어머!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달을 보시오. 바로 위에 있는 그 정도는 있잖아요. 괜찮죠, 다들? 자, 구하러 갑시다. 자, 구하러 갑시다. 자, 내려갑시다. 날자, 날자. 금방 내려갈게요. 자. 좀만 기다리세요. 어, 아, 왔어. 잠깐만. 우리 밑에서 기다리시오. 잠깐만. 우리 밑에서 내려. 아니, 점프하지 마세요. 어디 들고 있어요? 또 거기 물이 떨어진 것 같아. 여기에요, 여기. 오케이. 자. 드디어 도착을 했어. 빨리 올라오세요. 우리 손을 들어드립시다.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에요, 여기. 우리 위에서 춤추는 인공지능이라는 거잖아. 어, 우리 다 함께 춤춰요. 자, 8번, 7번. 오케이, 댄스 타임.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허물고,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허물고,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요. 마음과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맞아요. 이곳은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즐기는 극장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춤을 춥시다. 자, 7번 눌러.
원, 투. 빨간색, 파란색, 노란.